채널 우리는 아저씨 야구예요. 오늘은 덱상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햄찌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자마 소리예요. 덱상투가 왔네요. 덱상투가 드디어. 덱상투. 네, 덱상투 알죠? 네. 덱상투 알죠? 몰라요. 우류 몰라요? 덱상투? 몰라요. 옷하고 신발 팔고 막 그러는. 맞아, 신발 신발. 신발도 팔고. 스포츠 웨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분포가 돼 있는 브랜드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덱상투에서 글러브가 나온다 그럴 때, 글러브가 나와? 덱상투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썼었어요. 덱상투라는 회사가 뭐 약간 프랑스 같은 느낌 나죠. 이태리 프랑스 약간 요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그리고 요 로고 자체도 그렇고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게 미국식 글러브를 수입해서 파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글러브가 왔는데 아니네요. 일본 스타일입니다. 덱상투 글러브 등급에 대해서 말해주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전부 다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1등급부터 알려드릴게요. 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 5등급.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기 숫자가 써있어요. 끝에. 그래서 여기 1이면 1등급, 2면 2등급 이렇게 써져있어요. 새끼손가락 부분에 맨 마지막 숫자가 등급 숫자입니다. 여기 3.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등급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등급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건 일본산 오버킵으로 되어 있는 1등급. 킵스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소재를 써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얘는 킵스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뭐랄까 하드하진 않습니다. 이게 새 제품이에요. 긴글이 안 한 건데 이미 요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바둑 유앱이고요. 글러브의 형태는 굉장히 스탠다드합니다. 그냥 뭐 스탠다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하진 않고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하시기 좋은. 얘는 딱 봐도 아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근데 이제 길들여 봐야 알겠지만 다른 킵스킨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을 조금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스킨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도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다른 애들이 쫀쫀한 느낌이고 막 그런 느낌이라면 좀 이렇게 찰진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나는 그런 글러브지 않느냐. 1등급 가격은 얼마예요? 얘 50만원 정도. 아무래도 킵이다 보니까 조금 50만원, 49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그 1등급은 투수 글러브밖에 없어요? 아니요, 1등급도 다 이제 여러 종류의 글러브들이 다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좀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사면 돼요? 인터넷에 라커디움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라커디움이라는 사이트. 라커디움을 가시면 거기에 이제 덱상투를 총판하고 있는. 거기에만 팔아요? 아니요, 다른 데도 파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덱상투는 이제 라커디움에서 취급을 하는. 이거는 2등급. 블루 색깔인데요. 일본산 스티어하이드입니다. 네. 얘는 스티어하이드의 그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죠. 굉장히 하드하죠. 얘보다 하드하죠. 딱 봐도 그냥 제펜 스티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특징들 같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웹이고요, 여러분. 얘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그냥 글러브의 어떤 기본기에 충실해 있는 그런 글러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인치가 11.5인치. 2등급 글러브는 얼마예요? 2등급 글러브는 42만원입니다. 자, 이번엔 3등급 모델 노란색 웨어 글러브입니다. 덱상투 글러브에 약간 간지라면 뭐가 있을까? 이 중간에 덱상투 로고 마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얘는 색깔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예,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노란색 색깔로 완전 샛노랗게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다 노랑입니다. 이제 실선까지도 노란색. 얘는 대만산 스티어 하이드입니다. 만드는 공장은 중국인데 그러니까 가죽은 대만산 스티어 하이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얘보다 더 하드한 것 같아요. 대만산 스티어 하이드도 이렇게 하드하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그리고 인치수는 12.75인치. 얘도 물론 굉장히 스탠다드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신 이치로 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저 어떨지 모르죠. 네, 이것도 이치로 웹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 또 막 댓글 달고 3등급짜리 글러브입니다. 가격은 32만원입니다 자, 요 뒤에 보시면 여기는 조금 틀리네요. 얘는 이렇게 마감을 X자로 요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었다 빠지는
얘는 이제 얘가 이렇게 눌렸을 때 얘가 벌어지는 걸 좀 방지해 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글러브는 제가 또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4등급으로 가볼까요? 4등급은 1루미트입니다. 얘도 대만산 스티어 하이드입니다. 얘보다는 약간 뭐랄까 등급별로는 조금 떨어지는 그 가죽이에요. 이게 다 가죽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얘네들 다 색깔은 참 잘 뽑았네요. 그죠? 되게 예뻐요. 예, 이 빨간색 1루미트 색감이 지금 여기서 제대로 빨간.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되게 괜찮네요. 되게 촌스러운 빨강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빨간색 느낌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뒷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1루미트고요. 보시면 이 벌어진 부분 있죠? 벌어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벌어지게 하다한가요? 엄청 하다합니다. 얘가 지금 제일 하다한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갈수록 하드해지는 네 점점 갈수록 하드해지고 있어요. 3피스 철판으로 되어 있네. 얘 하나, 중간에 하나, 세 번째 하나 이렇게 3피스로 되어 있는 철판으로 돼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부구면에 보시면 여기 끈 처리가 있잖아요. 끈 처리가 보통은 1루미터는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얘는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요 포구면 뻘짓 부분에 요거 약간 특이합니다. 요거는 지금 끈 묶음 때문에 지금 요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끈 묶음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좀 지그재그한 느낌. 그리고 이게 여기도 여기 이제 뚫려 있는 형태 여기 이렇게 아마 요게 요렇게 잡아주겠죠 공을 이렇게. 12.5인치입니다. 12.5인치 1루미트. 자, 이거 가격 얼마죠? 25만원. 그리고 안쪽 들어가는 손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무난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1루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부분 글러브겠죠? 이제 얘가 5등급입니다. 자, 얘는 변형 아이웹의 그물로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5등급짜리 글러브입니다. 얘는 네, 이제 소가죽. 예,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대만산 소가죽. 대만산 네,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근데 얘만 원산지가 태국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은 글러브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5등급이 나쁘지 않아요. 이 안쪽 질감이 더 얇아갖고 훨씬 더 가벼워요, 얘가. 5등급인데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경식 글러브로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오,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아무튼 끈 요 도료 같은 거 조금 아쉽긴 한데 5등급인데 10만원대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네, 199,000원짜리 글러브입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하드함도 좋고요. 얘가 11.75인치 대만산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윗부분도 디자인도 변형 아이웹 T자 변형 T자 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나눠서 이렇게 또 이음새를 또 만들어 갖고 만들어 놓은 이런 웹을 하고 있어서 웹 자체는 굉장히 예쁜 글러브가 다 이쁘긴 이뻐요. 네, 이뻐요. 다 이쁘죠. 다 비싸게 생겼어 애들이. 데상트라는 글러브를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어요. 데상트 글러브들이 이렇게 5등급까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상트 글러브 사용하는 모습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제가 또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데상트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전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 이거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실내 연습장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자, 1등급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좀 하드한 느낌이 나서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으로 공을 받는 글러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킵스케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공을 받아줄 수 있는 폭신폭신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포공도 딱딱거리는 느낌보다는 좀 더 펑펑거리는 약간 미국 스타일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네, 이렇게 네. 대신에 손은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펑 이렇게. 자, 그럼 2등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어 하이드 제품이죠.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게 재팬 스티어라서 그런지 소리가 역시 좀 단단한 느낌이 나네요. 네, 딱딱 그러면서 소리 이게 마타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어서 약간 넓게 퍼지는 형태. 그리고 손바닥 부분이 길을 들이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길을 들이고 나니까 좀 더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는 그 느낌적인 게 있어요. 일본 글러브들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도 딱딱한 소리가 나요. 보세요.
후면이 많이 넓어서 공을 받을 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막아내는 부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위 부분이 있네요. 네,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공도 잘 잡아주고 땅볼, 뭐 캐치볼, 뜬볼 전반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글러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2등급짜리 스티와이드. 자, 3등급 보시겠습니다. 너무 하드해서 길들이가 좀 힘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요 웹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이 문댄 건데도 탄탄 유지를 좀 받고 있거든요. 되게 하드하네 그러면서 길들이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좋아요. 외화가 다 그렇겠지만 12.75인치 짜리 글러브라서 공목 깊게 박히는 건 문제는 아닌데 2등급짜리보단 약간 두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공도 조금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안기는 느낌? 네. 네, 여러분 이게 4등급짜리 일루비트입니다, 여러분. 데스산트 4등급짜리 일루비트인데 길들이기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드한 거야, 이거는? 근데 길들여놓고 난 후에는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의 글러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만산 스티어하이드잖아요. 저 대만산 스티어하이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오늘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비트입니다. 오, 야. 이게 폭신폭신합니다. 푹푹푹 이런 느낌. 감의 느낌을 떠나서 글러브가 일단 조금 무겁긴 합니다. 1루미터 치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무거운 편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이 들어가고 나도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볼집의 깊이가 엄청나게 넓게 되어 있는, 이건 약간 독특하네요.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 공이 안에 그냥 완전 갇혀버렸어요. 좀 특이하네, 이거. 네. 그죠? 자, 그럼 이제 1루 수비 바운드 처리하는 방법. 네. 네. 으쌰. 네. 아야! 네, 여러분, 데스산트입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급은 킵스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좀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러브들이 다 좀 완전 하드한 느낌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부드러운 글러브 형태이고요. 2등급인 얘가 제일 일본식 글러브의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면 포근면도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을 받을 때 그 느낌도 딱딱거리는 소리부터 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일본 스타일의 느낌이 나는 건 2등급짜리 글러브. 자, 3등급 외화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게 공이 좀 안을 와서 안기는 듯한 느낌. 글러브가 공을 이렇게 회전을 막으면서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얘가 어떤 뭐랄까 이렇게 이불 같은데 폭 들어와서 안기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4등까지 했잖아요. 4등까지 할 때 가장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1루미트입니다. 제가 1루미트를 많이 겪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른 미트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가 넓다. 얘도 3등급과 마찬가지로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대만산 스티어하이드잖아요. 이 3등급짜리 글러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는, 좀 어떻게 보면 폭신폭신한 느낌. 자, 이렇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데스산트 글러브를 모아놓고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가격대가 싼 글러브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3등급 사도 괜찮나? 2등급 사도 괜찮나? 1등급 사도 괜찮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1, 2, 3, 4등급이 전부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 1등급은 조금 부드러운데 킵스킨이기 때문에 그 성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글러브고요. 2등급이 가장 하드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요.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은 좀 더 폭신하고 미국 스타일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된 어떤 뭐랄까 특성이 다른 글러브들을 출시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어떤 행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데스산트 글러브였습니다.